나도만 말해 얘들. 애벌레들이 가득가득하거든요. 약간 좀 놀랄 수도 있어요. 말벌 지체로 구워. 아, 반갑습니다. 3일간 9시간 잔 남자입니다. 치앙마이에서의 이제 셋째 날이 밝았고요. 제가 만들었던 컨텐츠 중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제 말벌 채집입니다. 치앙마이에 있는 이제 말벌 헌터하고 교류 돼서 한국에 있는 말벌은 겨울 때문에 말벌집의 사이즈가 결국에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대지방의 말벌들은 연중 따뜻하다 보니까 말벌집의 크기부터가 궤도를 달리한데요. 얼마나 클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이 있을지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빨리 가서 한번 말벌들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걸 쓰고 이제 그 나무에 올라가서 벌을 잡는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삶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저희 씻지도 못하고 셋 다 지금 더러워요. 이 정도면 뭐 최첨단인데요? 아, the poison for the 이게 독을 눈에 뿌리니까 저걸로 이제 눈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아, 결국 이런 길을 또 오게 되는구나. 그리고 맨 앞에 계신 가이드분은 어떤 가이드분이시면 저희 호텔 로비에서 일해주시는 분이세요.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치앙마이의 흰개미 집입니다. Right here. Yeah, 우와, 이거 어떻게 봤어? 어디. 그럼 또 이제 23m 위에 있는 벌집을 딸 건데 이거 한 가지 주의할 게 대나무 숲에는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와, 모기한테 언제 뜯기고 있었지? 그리고 여기 모기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물어도 티가 안 나니까 잡기가 더 힘들어. 이게 벽에 나무의 기둥에다가 다른 나무들을 박아가지고 그걸 밟고 올라가는 건데 그걸 너무 세게 밟으면 이제 벌들이 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박을 때는 저희는 피해 있고 이제 여기 작업자 혼자서 이걸 밟고 올라가면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고프로를 이제 두 대를 착용했고 제 거 고프로는 가슴에 있는데 이걸 올라가서 착용, 작동, 위에 거는 이제 상시 작동 상태로 이제 이 나무를 올라간다고 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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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벌이 오기 전에 주변을 찾고 있는데 흰개미 보세요. 와, 진짜 많다. 얘네가 이렇게 대규모로 이동하면서 이제 새로운 둥지를 찾거나 아니면 먹이를 찾아서 이동을 하는 건데요. 여기 있다. 이렇게 일반 개미도 오는데 일반 개미는 흰개미를 많이 잡아먹고 삽니다. 오, 박각시 얘가 나방인데 이 몸체가 엄청 단단해가지고 군대 있을 때 딴 데 이동하다 실수로 밟으면 와작 소리 나는 나방이거든요. 뭘 또 발견하셨나요? 저기 나방인데? 야, 근데 이게 개체마다 색깔이 다 다른데요? 색깔이 다 달라. 얘 엄청 빨갛다. 얘 주황색이고 색깔 차가 엄청 종이 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야 아, 이쁘다 빨간색은. 야, 이쁘다. 오, 나방 애벌레가 엄청 표독스럽게 생겼다. 이거 아틀라스 나방 애벌레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나비 아니야? 아틀라스 나방이야. 앉아보실래요? 아니. 가라. 좋은 새들에게 양분이 돼요. 바닥에 돌이 기네. 그거도 참 불리해도. 내 뭐 꺼내야 꺼지라. 나도만 말해 얘도 말해라 나 근데 이 사람 싸워 뜨어 대화를 빨리해. 자, 진짜 중요한 게 저희 고프로가 과연 멀쩡할 것인가. 있는데? 하지마. 지금 이제 말벌 채집이 끝났는데 주변에서 말벌이 계속 날아다니거든요. 아, 저렇게 잠자리채로 비슷하게 그 만드는 거구나. Very sticky now. Maybe you can stop it. 우와. 야, 고프로가 울었는데요. 고프로 바뀌었어 그냥.
It's still maybe recording. Stop it. 아, 독사구나. Stop it. 우와. 우와, 이거 오케이, 스탑 잇. You see? That's why they have to wear the mask. 근데 코코프로 아예 맛이 갔다. 엄청 끈적끈적하다. 예. 우와. 양면 테이프 붙여놓은 것 같아, 약간. Okay, now it's good. Yeah.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오, 버려. 오, 오. 어, 예. Please. 오, 애벌레. 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벌은 아니네. 아, 등거물이 아니야? 아니네. 네, 처음 보는 벌인데요. 아, 이 나라 벌이구나. 한국에서는 이제 장비를 통해서 이제 벌집을 따는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 몸으로 직접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벌집을 따긴 합니다. 근데 벌집이라는 게 사실 이 벌이 독 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맹신이 있어서 얘네가 몸에 좋다, 이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얘네를 이렇게 상업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일종의 이제 미신 같은 거죠. 안에 여왕벌들 좀 있네. You like to keep the mom? Yes or no? No. 애벌레들이 가득가득 하거든요. 사이즈 자체는 크진 않네요. 근데 엄청 많다. 이게 빼곡하다. 이제 벌집에서 멀어졌고, 이제 여긴 벌들이 없습니다. 그럼 벌들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오. 안전한 곳에서? Dangerous, dangerous.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벌들은 좀 버리고. 제가 방금 여쭤봤는데 드시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세요. 와, 아까 전에 한 3층 정도는 또, 아니 4층인가? 또 누구 줬잖아요. 보면은 애들이 아직까지도 우아를 해서 계속 나와요. 보면은 애벌레들도 와 진짜 많다. 근데 여기 일부는 여기 땅 주인분에게 이제 명목상 좀 드렸대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와 이게 뚫고 나오는구나. 나와봐. 이게 이 벌. 까맣다. 등은 노랗고 배가 까매요. 자 보시면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 있는 것들이 유충이고,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고치 같은 걸로 덮여 있는 거, 자, 이런 게 이제 유충이나 번데기 혹은 우아한 지 얼마 안 된 삼촌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이게 또 굉장히 질기거든요. 뜯어내기도 좀 쉽지 않은데 뜯어내면 이게 고치가 있어요 안에. 번데기. 오, 이게 애벌레들이 바삭바삭하고 긁잖아요. 이게 먹이 달라는 그런 또 신호이기도 하고 위험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계속 이걸 듣다 보면은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이 다른 성체들도 이 소리를 듣다가 애들이 이제 배고프다는 걸 알고서 먹이를 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미치기 전에 먹이 주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 소리 들으면 정신 나갈 것 같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먹어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와! 숙소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오, 벌 날았네. 빨리 내놔. 내놔. 근데 확실히 까맣다. 이게 어떻게 아까 전에 그 애벌레가 이런 모양으로 진화하는지 너무 신기해요. 아직 어릴 때도 이렇게 공격성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만지는 옷 중에 계속 큰 턱으로 씹고 막 그 침으로 찌르려고 하잖아요. 이제 11월쯤 되면은 사이즈가 최대치로 커져가지고 그때는 10kg가 넘어가는 진짜 초대형 벌집이 되고, 군체의 크기가 못해도 2만 마리 이상씩 되는 그런 진짜 초대형 벌집이거든요. 지금 이것만 해도 그 애들의 숫자가 만 단위일 텐데 이것보다 몇 배 이상 이제 커지는 거예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모기도 많이 뜯기시고 우리 생물도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장유유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올드 에이지부터 먼저 드셔야 됩니다. 이게 동남아 말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말벌 요리를 했거든요. 이제 말벌 요리를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호텔 측에서 원래는 이제 규정상 안 되는데 그냥 조용히 서비스로 말벌 요리를 해주셨어요. 다만 내부에서는 시식이 안 된다 해서 밖에서 먹게 됐거든요. 가시려고 차키도 없으시면서 또. 자,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 오, 약간 비주얼 충격인 게 이거 드시면 약간 좀 놀랄 수도 있어요. 말벌 집채로 구워. 와, 이거 좀 많이 충격이다, 생긴 게. 진짜 알차게 생겼다. 아, 이게. 하나, 둘, 셋. 아, 멈춰. 아, 피트를 전에. 이게. 어저께 저희가 그거 따고서는 그러고 한 몇 시간 방 채웠다가 먹은 거거든요? 사겠네. 사겠다고? 네. 어쩐지 이거 그 만들어주면서 싱싱당부를 한다라고 조심하라고. 선입견 안 갖고 맡으면은 옥수수 찐 냄새? 이게 삶아서 그런가 즙이 막 나오는데, 아 근데 이 벌레는 삶아먹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약간 미친 짓이다. 나 못 먹겠어.
아무튼 여기 현지에서는 이거를 영양식 개념으로 먹어요. 치앙마이에서도 약간 보양식 개념으로 이런 것들 먹는다 보니까 사실 한국처럼 좀 이거 요리로 맛있게 해서 먹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쪄서 먹거나 아니면 그냥 구워서 먹는 것 같거든요. 국내에서 먹는 말벌 애벌레가 좀 더 이렇게 아무래도 바삭하게 튀기다 보니까 조금 맛있었던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또 치앙마이 시내로 가서 집에 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그 추억 만들어서 기쁘고요. 우리 생물도감님과 네, 앞으로 콜라보를 하면서 항상 힘들고 그 더럽고 그 벅찬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영상은 안 찍을 것 같아요. 와, 보너스 영상 술잠자리 잡았는데 너무 이뻐요. 생김새 봐봐. 오, 센 노래. 등은 또 연두색이고. 와, 이쁘다. 가.